자기소개서 계속 빼내가지고 고민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는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나만의 스토리로 쓰는 것이 좀 더 독특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점은 뭔가 가치관이나 열정, 미래의 비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요소로서 가장 자기소개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난 원하는 대학 간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노심초사 걱정하고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시청자와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 대입상식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입시 전문 캐스터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코디네이터 송상은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다 지나가고요. 개학을 네. 맞이하게 됐는데요. 근데 방학이라고 해도 우리 학생들 편안하게 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아무래도. 부족한 공부하랴, 뭐 체험활동하랴, 또 봉사활동까지 하느라고 네. 굉장히 바쁜 시기들을 보내면서 안 그래도 더운데 피로가 더 쌓였다. 이런 말들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인데도요.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아졌다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시작부터 네.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고 번아웃 증후군이 어떤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물어보시면 네. 제 얕은 지식으로 설명드리기엔 좀 힘든데요. 어쨌든 뭐 그냥 무기력함을 계속 느낀다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요. 다 타버렸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네. 특히 이번 여름이 상당히 무더웠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직장인들이 이제 겪는 번아웃 증후까지 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정신없이 이제 한 가지 목표에만 뭐 집중을 하고 모든 걸 쏟아붓다 보면은 네. 학생들도 분명히 이런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쯤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를 다 보내고 2학기를 맞이할 시점이잖아요. 네. 2학기는 아무래도 더 짧게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정신 문장 단단히 하시고요. 남은 시간들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또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힘을 많이 전해주실 전문가 두 분 좀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 매주 변함없이 명쾌한 작전을 짜주시는 입시사령관 조정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SED의 조정현입니다. 내신이 떨어졌다고,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졌다고 수험생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난 원하는 대학 간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입상식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에 또 새로운 선생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스튜디오가 벌써부터 아주 환해졌습니다. 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송상은 씨 있을 때도 환했는데 눈부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요? 네, 그래요. 이 소문 듣자니까요. 입시 상담계의 전설이라고 합니다. 네.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게 1대1 상담을 통해서 어머님들 사이에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네네. 쉽게, 이지. 안내해준다고 해서 이지한 선생님 이름도 아주 네, 딱 맞으시네요. 네, 이지한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SEDU 컨설턴트 이지한입니다. 저는 입시 명문학원이죠. 정진학원과 한샘학원에서 상담을 진행했었고요. 현재는 SEDU에서 상담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발음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제가 되게 위협감을 느끼게 되네요. 오늘. 자리 바꿔서 합니까?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네. 홍일점이신 우리 이지한 선생님을 또 자리에 모셨는데요. 저희들이 또 기대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소개를 뭐 지금 다 해주신 거죠? 네, 그래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오늘 준비해온 이제 순서들 본격적으로 풀어봐야 될 텐데요. 네. 대입상식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 이제 첫 번째 코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입시정보 블랙박스 네. 열어보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대학교의 학과만을 엄중하게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마케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분석법이죠. SWOT 분석법을 이용해서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기면으로 나눠서 네.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지 입체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대학별 SWOT 분석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께서 문의오신 학교의 학과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전해드리는 시간이어서 네. 정말로 많이들 주목해주시는 코너거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곳을 소개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바로 좀 알려주시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은요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있는 스크린턴 대학의 스크린턴 학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 네. 요즘 정말 이 독특한 이름의 학부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누가 물어보면 저는 감히 이게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생소하지 않아요? 네. 스크린턴 학부요? 네. 저는 별로 생소하지 않습니다. 아, 네. 역시 모교 출신이라서 네. 그런가요? 아, 네. 스크린턴 하면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예, 이화여자대학교 최초 설립자인 스크린턴 여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학부인 거 맞죠, 선생님? 네.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나 봐요. 네. 아, 사실은 제가 다닐 때는 몰랐어요. 이화여자대학교의 설립자가 네. 선교사였던 메리 스크린턴 여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메리 스크린턴 여사의 공적을 기리고 그 설립 정신을 특별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여된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스크린턴 학부 어떤 걸 공부하는 곳인가요? 예, 스크린턴 대학 내는요 세 개 학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스크린턴 학부가 41명을 모집하고 융합학부가 30명, 그 다음에 국제학부가 80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네. 융합학부는 뇌인지과학 전공이라고 해서 자연계 학생들만이 지원을 할 수 있고 국제학부는 국제학 전공과 이 글로벌 시대의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다는 뜻인지 글로벌 한국학이라는 두 개의 전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제학부와 스크린턴 학부는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데 이렇듯이 두 개 학부는 전공을 갖고 있지만 스크린턴 학부는 그냥 자유전공으로 해서 입학을 한 동안 해서 1년 동안 자유롭게 모든 전공 과목을 섭렵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자신의 특정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필수적으로 아너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설계 전공이라고 해서 설계 전공을 이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크린턴 학부가 자랑하는 거는 교양 과정 중에 글쓰기와 사고력이라는 과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개 대학교에서의 교양 과목 그러면 문화사라든지 국어라든지 영어인데 대개 이제 그 언론계를 요즘에 젊은 청소년들은 선호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두 분의 아나운서처럼 아나운서가 되든 PD가 되든 그런데 이 대개 기본적으로 과거의 신문방송학과 이것이 명칭을 많이 바꿨죠. 언론 미디어 홍보 영상학과나 미디어 영상학과나 뭐 여러 가지 이름 많이 길어졌더라고요. 미디어 네네. 커뮤니케이션 학부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있는데 거길 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본적 상식과 논술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스크린턴 학부에서 자유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언론계로 진출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게 글쓰기와 사고력의 교양 강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장력에서도 앞서게 될 거고 그 단순한 문장력만이 아니라 사고력을 첨부시키게 되니까 네. 제 생각에는 여학생 중에서 언론 계통을 지원하길 꿈꾸는 학생들은 이 스크랜턴 학부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진 선생님, 네. 이 학부 얘기 들어보니까 장점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요즘에 이 학부가 더 부각된 이유가 있을까요? 부각된 이유는 먼저 이렇게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현대인의 소비 성향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소성 그리고 이 선진 문화에 대한 동경 심리로 이렇게 같이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벌써 네. 이화여대 이러면 일단 벌써 이름 자체가 이렇게 저희에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로 이 대학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지원이 있는 거죠? 네, 이화여대의 장학금은 EWHA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 H가 특별육성 장학금으로 의예과와 또 예체능과 일부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스크랜트 학부를 지원하는 장학제금 장학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랜트 대학의 수시든 정시든 이 최초 합격자 50%는 4년제 장학금을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전원은 2년제 장학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해외 연수 시에는 또 특별 장학금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 때는 이렇게 커다란 혜택이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정말 스크랜트 학부가 더더욱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그런 학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학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통적으로 뭐 이렇게 이쁜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학교 전체가요. 그리고 뭐 식당 밥도 맛있고 매점에서 살 것도 많고 그런 이점도 있어요. 옛날에도 네. 맛있었나 봐요. 네, 옛날에도 맛있었어요. 네. 저렴한 가격에. 네. 뭐 식사를 워낙 잘하시니까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중요한 내용으로 좀 넘어가보도록 네. 하죠. 사실 네. 유아대가 이제 129 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여성 리더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지한 선생님께서도 이화여대가 가는 어떤 뭐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장학제도까지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수학 분석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선생님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이화여대 스크린턴 학부의 강점은요. 꼭 스크린턴 학부만을 말씀드리지 말고 이왕 나왔으니까 스크린턴 대학을 전체 모델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턴 대학 내에서 스크린턴 학부나 자 국제 학부를 지원하는 데는 인문계나 자연계나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자연계나 인문계를 선택한 학생 중에서 일부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지만 학사 행정상 이 선택을 바꾸지 못하고 마음에 맞지도 않는 전공을 향해서 나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 대학 진학에서 다시 한번 전공을 바꿔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턴 학부나 국제학부는 모든 재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좋은 장점이네요.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약점. 어떤 게 있을까요? 약점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역시 적용이 되는데요. 스크린턴 학부에는요. 일반적으로 인문계열의 사회과학부가 85명, 그다음에 인문과학부가 60명을 모집합니다. 자연계열에서는 화학생명 분자과학부가 35명을 모집하는데 스크린턴 학부나 융합학부 전부 5명씩 뺏기 모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혜택은 많은데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꽤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약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기회는 어떤 걸 삼아볼 수 있을까요? 국제학 특기자 전형에서는 수시에서 60명을 모집합니다. 그 60명을. 네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건 즉 수능의 취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기회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수능 성적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한 번쯤 선택해 볼 수 있는데 기회인 대신 또 조금 불리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활동 보고서 작성은 뭐 스스로가 한다 할지라도 네. 면접 시험이 있는데 이 국제학부는 즉 면접 시험을 일부분을 영어 면접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네. 이런 경우에 이 국제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외국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나 교과목 성적에 미흡한 학생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학생들은 수능의 최저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굉장한 혜택이 그러네요. 되겠죠. 네네. 더군다나 외국 생활을 3년 이상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회화에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영어 면접에서도 강점. 그렇죠. 영어 면접에서도 강점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저 적용을 하지 않는 그 대상자의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좀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특별한 뭐 위기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좀 안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물론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아까 이지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혜택이 네. 뭐 거의 학부 전원에게 주는 혜택 아닙니까? 이런 혜택도 있고 해외 연수도 갈 때 또 거기다 보조 장학금도 지급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위기는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화여대 논술에서 인문계열은 3개 영역의 합이 6이고 자연계열은 2개 영역의 합이 4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크린턴 학부만은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3개 영역의 합이 4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세 개 영역이 합이 5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는 일반적인 계열 학생들보다 최저가 더 높다는 높네요. 게 위기가 네.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학교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혜택도 많이 준다는 그런 소식들을 들었는데요. 네. 이 학부에서의 혜택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더 우선 배정을 네. 해준다는 거죠. 아. 그렇게 되니까 즉시 께서 중앙대학의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에 합격을 하면 기숙사나 도서관 열람이나 이용을 우선 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네. 들어오면서 나름대로의 그 스크린텐 학부나 공공인재학부처럼 상위 학과에 대해서 조금 처졌던 학생들이 네. 이런 동등한 평등한 입장에서 자격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네. 배제당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상을 위배하는 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요. 기숙사 많이 짓는다고 졸업생들한테 후원금을 좀 많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그래도 저희가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면 이제 앞으로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으라는 그런 기대감도 들게 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점점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아서 뭐 기분도 좋아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입시에 관한 진실과 거짓. 이 다른 일반적인 입시 컨설팅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대입 상륙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오해와 진실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이 오해와 진실 코너 덕분에 네. 정말 헛다리 짚지 않아도 되고 좋은 정보만 얻을 수 있어서 시간과 돈을 다 절약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반응을 받고 있어서요. 저희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모든 것을 쉽게 편안하게 알려주신다는 우리 이지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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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입시 정보 오해와 진실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상식이나 삶의 이치를 직접 경험으로 항상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독서를 많이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대학 입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지원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시간 낭비라고까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니 독서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책 많이 읽을 수 있는 뭐 시간과 여유만 되면 책 많이 읽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군요. 네. 지금 시간 낭비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이 자리만 앉으면 사람들이 다 단호해지시는 것 같아요. 저 자리만 네. 가면 저희들이 평상시 알았던 것들이 다 그거 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단호하게 시간 낭비입니다라고 네. 해주셨는데요. 명태선 선생님은 그런 줄 알았는데 이재현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의 비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 독서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수평적 독서와 수직적 독서로 나눠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수평적 독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즉 전공과 관계없이 다독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수직적 독서는 자기 전공에 관련해서 심층적으로 독서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 자연계다 이러면 과학의 일반적 접근에서 물리학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핵물리학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뭐 이게 전공을 아직 전공이 아니라 문과 이과를 아직 정하지 못한 그런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책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아직 정하지 못한 1학년의 경우는 네. 수평적 독서가 좋겠죠. 이렇게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뭐 경제 사회 과학 분야 여러 분야로 다양성에 관심을 갖고 1학년 때 많은 부분의 독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변에서 이렇게 그 독서에 관련한 무슨 뭐 책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또 네. 권장도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네. 이제 1학년 때 많이 때. 다양하게 하는 게 좋고요. 3학년 네. 때는 자기 전공 자기가 선택한 학부에 따라서 심층적이냐 아니면 뭐 다독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네. 참 고등학생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활동도 해야 되고 할 게 참 많습니다. 책도 그런데 읽어야 되고요. 네. 책도 읽어야 되고 이 수평적으로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공 선택해서 또 수직적으로 심화 독서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아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되네요. 네, 그래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읽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막 뭔가를 써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독후감도 써야 된다면서요. 네. 근데 또 이제 그 책 읽고 또 작성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글자 수도 제한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는 글자 수가 제한된 것이 아니고요. 네. 이 학생들이 쓴 것을 다시 이렇게 옮겨 쓰다 보니까 근데 그걸 또 무제한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 200자에서 300자 내외로 쓰는 게 적당하고요. 그리고 또 학생부 독서 활동에는 세 줄 내외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조건 많이 쓴다 또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좀 계획을 짜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뭐 한 학기, 뭐 내지는 한 달, 뭐 이런 정도의 텀을 두고 몇 권씩 읽어나가는 게 좋은지, 그럼 독후감 어느 정도 쓰는 게 좋은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 또 평균이라는 수치도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학생은 뭐 두 권, 세 권을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많은 학생은 100권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학기예요? 그럼요. 차이가 많죠. 근데 네. 그게 독서 활동을 얼만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전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1차적으로 선택해야 할 문제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거기에 병행할 수 있도록 다른 요소와 함께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모든 게 이게 통일적으로 다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쪽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저희 SED로 문의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네. 한 달에 두세 권 저희처럼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나름도 힘들죠. 그렇죠? 네, 한 달에 한 권 읽기도 어려워요. 네, 이게 좀 근데 절대적인 시간보다 이제 마음의 여유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한 학기에 100권씩 읽는 사람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도 어쨌든 분발을 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많이 길게 쓰는 것만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건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전공에 맞게 연관성 있게 짜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 코너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유쾌한 상담소로 이어가겠습니다. 2016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이 분야의 정통한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의 명쾌한 입시 설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제가 더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저희가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정말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주제죠. 직접 오늘의 주제 선생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는가? 선생님 그러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 잘 쓸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좀 알려주시죠. 이제 대개 그 한국인들은 사실 급한 성격 때문에 항상 뭐든지 자신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많죠. 네.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과 중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결과 중심적 사고를 버려라.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학생회장을 했다. 내가 토플에서 몇 점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왜 학생회장에 출마했는가. 왜 토플을 공부하게 되었는가. 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점은 뭔가. 그리고 이것이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네네. 두 번째는 자신이 만든 세상을 그려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만든 세상. 만들 세상. 네. 그러니까 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해봐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학생이 되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덧붙인다면 자기소개서에도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마치 그 자기를 적나라하게 채점 교수한테 보이는 건데 나는 이런 인물이라는 걸 항목마다 달리 설정하게 된다면 너무 산만해지겠죠. 네. 일관성이 없겠죠.
아침에 했던 얘기하고 저녁 때 했던 얘기가 달라진다면 우리 사람들도 대개 그 사람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지듯이 네네. 이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도 1번 항목부터 3번까지는 공통 양식이고요. 4번은 대학마다의 항목이 다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모든 항목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봉사라면 봉사, 뭐 명예라면 명예라든지 그런 어떤 자기 입장에서 뚜렷한 가치관이 주제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또 자기소개서가 또 진정성을 가지려면 좀 솔직해야 될 거잖아요. 네. 아, 그러기 위해서는 글쎄요. 이게 그 학교 다니면서 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도 참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는 게 좋겠죠. 네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이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도 좋겠고. 네. 대개 이제 그 쓰다 보면 채점 교수가 대학 교수라는 걸 의식하고 어렵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논술도 마찬가지듯이 자기소개서에도 교수들이 수험생 입장으로 다가와서 평가해 줍니다. 네네. 그렇게 되니까 교수 입장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눈을 낮춰가지고 수험생 입장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쉽게 써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거나 외래어 같은 걸 쓰지 말고 쉽게 쓰되 사실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이 지치겠습니까? 네. 그죠? 채점하는데요. 예. 네. 한 명이 뭐 쉽게 해서 뭐 몇백 명을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략 서울의 10위권 대학들은 1,000명 안팎으로 모집을 하는데 아. 이게 30대 1이 된다 할지라도 3만 명 정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물론 네. 한 사람의 교수가 다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계열별로 학과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몇백 장 이상 또는 천 장 이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읽는 교수들한테 청량제 역할하는 자기소개서가 좋습니다. 즉 웃음을 드려라 이거죠. 아. 재밌게 써라 네. 이겁니다. 네네. 자기소개서가 이제 형식적으로나마 내용적으로 좀 많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 안에서도 이제 무조건 편안하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당락에 그래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네. 해서요. 맞습니다. 이 학생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좀 짚어보고 싶네요, 선생님. 네, 미치는 영향은 정말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대학마다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대학에서 서류 심사가 70%, 면접이 30%, 근데 또 일부 대학에서는 서류만으로도 또 합격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자기의 가치관이나 열정, 미래의 비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요소로서 가장 자기소개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과거에는 평가 기준은 이제 성적밖에 볼 수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은 올바른 가치관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인성을 보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또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부합해서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영향이 있죠. 그러네요. 네. 네. 학생부 전형에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 전형만으로도 대학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성균관대학교의 성균 인재나 글로벌 인재 전형은 면접이 없이 서류 심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추천서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험생 여러분이 직접 쓰는 자기소개서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구체성과 진정성에 부각해서 써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일상적으로 일기 쓰듯이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되고요. 네. 체계적으로 맞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방송사 시험 볼 때는요, 사실 뭐 좀 피해야 될 그런 문장들, 뭐 좀 권하는 그런 문장들이 따로 있는데요. 뭐 가령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문구들은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입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피해야 될 문장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입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귀교, 귀화, 뭐 이렇게 존칭을 써서 하는 것은 좀 귀교, 귀화, 네네. 좀 진부한 표현이죠. 네네. 네, 그리고 또 뭐 추상적, 지금 말씀하신 추측적, 그리고 이제 또 부정적인 표현이 가장 안 좋고요. 아, 그러니까 더불어서
접속어 사용도 피하시는 게 좋고 또 1인칭으로 얘기하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쓸 때도 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나만의 스토리로 쓰는 것이 좀 더 독특하고 그것이 더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참 입사 속에서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이거 하나로 앞으로 우리 갈 대학도 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 진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힘든 작업에 있어서 좀 꿀팁 하나 드렸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입시 현장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참여, 이 고민들로 저희가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학생들과 수험생, 학부모들이 이 대입 상적지 난 원하는 대학 간다에 직접 의뢰해 오신 사연으로 꾸며보는 시간입니다. 유쾌한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고민을 상담하고 싶지만 가족이나 선생님에게도 차마 터놓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 여러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저희 정말 입시계를 쥐락펴락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1대1 네. 컨설팅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에게 도착한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매번 담임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를 써오라고 할 때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막막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단 한 자도 적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 앞에서 서는 걸 정말 싫어할 정도로 내성적인 편이고요. 자소서를 잘 쓰려면 성장가족이나 위기극복 같은 걸 잘 써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내신 등급은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 수학 1등급, 과학 2등급이고요. 모의고사는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수학 1등급, 과탐 1등급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래요. 네. 저희들 도와드려야죠. 열심히 도와드려야겠습니다. 네, 이과생이라고 네. 하는데 아, 좀 절박함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저희들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한 것 같은데 네. 오죽하면 자기소개서 쓰는 것보다 수학 문제 푸는 게 더 쉽다 그럴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선생님? 예,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당연히 연습할 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 수학 1등급, 과학 2등급 이 정도라면 교과 내신으로서 학생부 종합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은 어느 정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런데 우선 이 학생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기 전에 요즘 대개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특히 담임 선생님들이 일률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 연습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한 반에 한 60명 정도의 정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에는 거의 30명에서 35명 정도 네. 간혹가다 그걸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전형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만인데 네. 그 35명의 학생은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게 4등급을 넘어가는 학생들의 경우에선 사실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4등급도 있고 5등급도 합격한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그럼 4등급이나 5등급 학생이라면 그 학생이 학교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즉 학교 교과 내신은 좀 뒤진다 할지라도 네. 과연 이 교과 내신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성장 과정이나 위기 극복 같은 걸 쓸 수 없다 이랬는데요. 아마 담임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자기소개서를 내줬든지 네. 그렇다면 이 학생이 4, 5년 전에 선배들의 자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의 자기소개서에서는 성장 환경이나 위기 극복의 항목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 4번 항목에서 일부의 대학이 소수의 대학이 선택하긴 합니다만 네. 1번 항목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1, 2, 3번은 공통 항목이라고 네네. 말씀드렸고 네.
자기가 학교 수업을 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성적 향상의 과정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학교에서 있었던 감명 깊었던 일을 3개 이내로 서술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다른 주변의 학생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눔, 배려, 협동정신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이 학생은 자기소개서 작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담임선생님들 역시 무조건 시키는 것보다는 선택을 해서 일부의 학생들만 연습을 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소개서에 잘된 사례들이 요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개된 사례를 들고 그다음에 항목별로 물어보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정확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대입 자기소개서 문항을 좀 확실하게 잘 분석을 하고 또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 잘 쓴 어떤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서 보면 충분히 지금 뭐 시간도 있고 잘 쓸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군요. 예, 아울러 모의고사 성적도 좋으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만 선택하지 말고 다양성 있게 자기가 더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전형이 이 학생한테는 추천할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는 당연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즉시 있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 중에서 어느 한쪽에 좀 비중을 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길게 풀이해드린 만큼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 꼭 도움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용인 수지에 사는 고3 수험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난 원하는 대학 간다. MC님 선생님 덕분에 프로그램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고3으로 학급에서 반장을 맡고 있고 성적은 내신이 국어 2등급, 영어 2등급, 수학 3등급, 사회 3등급이고요. 모의고사는 국어 1등급, 영어 2등급, 수학 3등급, 사탐 2등급입니다. 학급에서 반장을 맡고 있고 학교에서 편집회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남못지않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직활동을 하면서부터 글에 대한 압박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제 글에는 수사어구가 많다, 자소서를 잘 쓰려고만 해서 진실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잘못된 글쓰기 습관을 고칠 수 없을까요? 잘못된 자소서 때문에 대학에 떨어진 사례와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요. 우선 저희 프로그램 이렇게 청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더 열심히 좀 네,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자기소개서 준비하면서 정말 자소서를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 소설을 하나 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경력이 많은 그리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온 심사위원들 격인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어떤 게 진실이고 아닌지는 딱 보면 알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학생이 원하는 것처럼 진실성 있는 글이 필요할 텐데 어떤가요, 선생님? 실제로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검수하면서 보시면 그게 딱 보이죠, 눈에. 그렇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 즉 픽션이지만 자기 소개서는 논픽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소개서를 쓴다면 좀 더 쉬울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꾸미고 가짜적인 표현은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명심을 해야 하고요. 이 사실성을 근거로 주제를 만들어서 아까 똑같은 맥락인데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자기 예전을 이렇게 생각을 쭉 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어떤 학생들은 울기도 하고 내가 예전에 이랬었구나 몰랐던 걸 이렇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어떠한 독특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나는 이랬고 봉사활동 이것도 좋지만 나빴던 경험도 끄집어내서 그것을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극복해냈다. 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자소서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소서라는 게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얘기하는 진정성과 인성을 보기 위한 것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에 좀 핵심에 맞춰서 그리고 이 교수님들이 왜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예를 들면은 또 자기 전공 학과,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네네.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성적에 맞춰서 학과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약간의 정성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과에 대해서 네. 알아보고 그것을 자기 소개서 연결해서 쓰고 또 졸업 후에 뭐 졸업생들이 이러이러한 진로를 갔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미래 비전을 갈 것이다. 이것도 연결해서 자기소개서로 쓴다면은 네네. 그 학교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예쁘게 뭐 잘 꾸며서 쓰는 것보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정답이 네. 없잖아요. 네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낸 어떤 자신감 이런 것도 자기소개서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목적을 생각했을 때 일단 인성이라든지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뭘 많이 했다는 어떤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과정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평가하니까요. 그럴 그래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자기소개서나 글을 쓰다 보면 형용사나 미사여구를 좀 많이 써서 좀 예쁘게 쓰려고 했던 그런 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예, 내 글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신감이 좀 부족할 때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고민 해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이 자기소개서는 사실상 백일장이 아니죠. 네, 백일장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실성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린다면 자기소개서의 1번 항목은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공부 스스로 자기 공부한 과정, 자기 주도 학습의 과정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1번 항목에서 어떠한 과목에서 1년에서부터 1학년에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향상이 없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자기 주도 학습에서 성적 향상을 올리지 못했으니까 1번 항목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그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지 말란 말이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솔직히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네.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다. 네. 학원도 기피하고 야간 자율학습에 꼭꼭 참여하면서 선생님 말씀 귀담아 듣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도 성적은 정말 안 올랐다. 이런 식으로 그냥 솔직히 표현하는 거예요. 솔직히 표현하고 이 나는 스스로가 학문적인 능력에는 좀 미약한 것 같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해서 내 나름대로의 적성을 찾아보고 싶다. 이런 솔직한 표현도 오히려 바람직하고요. 2번 항목 같은 데서 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에서 대개 이제 봉사활동 뭐 그다음에 이런 그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런 활동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 세 가지 항목은 중복되는 게 없어야 됩니다. 동아리 활동 하나, 자치 활동 하나, 네. 봉사 활동 하나, 또는 수상 경력 하나. 그다음에 그 네. 2번 항목을 쓸 때는 일회성보다는 오랜 시간을 누적된 걸 써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차라리 그 2번 항목에서 쓸 게 없다면 대다수의 그 수험생들의 학생부에 보면 봉사 활동에 학교 정화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최 기관은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쉽게 해서 뭐 한국고등학교 그러면 한국고등학교에서 운동장 청소시키고 그다음에 봉사시설 채워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죠. 차라리 봉사활동에서 뜻깊은 게 없다면 네. 운동장 청소를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점 정말 이것이 내 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학생들이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나 스스로도 주인 의식이 없었다는 걸 반성한다. 이렇게 써보면 우리 공동체 생활을 네.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의 화장실은 깨끗하게 쓰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뭐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자기 집처럼 깨끗하게 쓰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죠. 네. 혹시 두 분 아나운서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네. 저도 아니에요. 저는 저희 집도 지저분해요. 네. 그래서 그렇듯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걸 느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쓸 게 없다면 거기에 맞춰서 써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게 없을까? 이걸 쓰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꼭 양로원 가서 그 소외된 노인네들을 보고 또 고아원 가서 외면당한 어린애들을 보면서 가슴 깊이 뭐 어떤 이거는 형식적인 거죠. 네. 그런 얘기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대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면접이 있을 때 의대를 어떤 서울에 있는 의대인데 강남에 사는 S여고 학생이 의대를 지원했어요. 근데 면접 시험을 보는데 여기에 적힌 바로는 자네 집이 강남구 대치동이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의 직업도 얘기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윤택함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겠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자네는 왜 의대를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희생정신을 강조했네.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 배려해서 의대를 지원했다 그러는데 자네가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자네가 안다는 자체가 모순 아닌가. 이건 위선적인 표현 아닌가. 그러니까 그 여학생은 울어버리고 말았죠. 이 사례가 신문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건 오래전 얘기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면접에서 대개 교수님들이 형사의 입장보다는 동반자의 입장으로 친근감을 갖고 물어보는 경향이 네. 많아졌죠. 네. 이렇듯이 자기가 꼭 부풀려서 좀 뭐 확대된 것을 쓰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쓰는 것이 다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네. 꼭 일부러 나가려고만 하지 않고 네. 학교 내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네. 인상 깊었던 일이 없다면 네. 독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거기다 써도 됩니다. 책에서 느꼈던 거를 쓰고 이거는 나의 인상 깊었던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내가 실행했던 것 중에 하나였다. 근데 사실 어떤 활동보다도 뜻깊은 게 나에게 와서 닿았다. 네. 이런 관점에서 써주는 것도 좋겠죠. 네. 지금 이 그 사연 보낸 학생의 이제 수사우가 많다. 네. 또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잘 세련되는 부담, 네, 또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분이 또 교지 편집부에 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매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그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 현재의 트렌드는요. 정말 작은 일도 굉장히 솔직하고 나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게 가장 좋은 글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접근해 보시는 네. 건 어떨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써보면 아마 네. 좀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도 잘 안 되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는 입시에 관한 고민 모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하지 않더라도요. 저희가 나머지 시간 동안 저희 여기 전문가분들, 선생님분들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고민 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대입상륙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수험생 여러분 또 학부모님들과 함께 또 사연도 들어보는 아주 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는요. 고1, 고2 특집으로 학생부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1, 고2 학생도 이 최근에 우리 프로그램 많이 시청한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에는 네. 기대가 되죠. 오늘 또 저희들이 그 이지한 선생님 자리에 모셔서 네.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이재현 선생님 오늘도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소감 어땠어요? 아니 왜 이쪽으로만 고개 들으시면 이렇게 광대가 승천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조정현 선생님 보고 이재현 선생님한테 네. 여쭤볼 수 없잖아요. 네, 네. 제가 오늘 너무 떨려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보이셨어요. 떠셨는데 네. 저 정도면 네. 다음 시간 덕이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수험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프로를 계속 시청하시면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역시 네. 이 자리에만 가면 단호해져요. 그래, 저 자리 갔는데 조정용 선생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진행하는 네. 느낌이요.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확실한 파이팅을 외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두 분의 알찬 정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